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앤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핑크 플로이드의 이제 빈티지 밴드 티를 네,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앞면 그리고 이렇게 뒷면 앞뒤 다 프린트가 있고 뒷면에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한쪽은 이제 빛이 하나로 들어와서 이렇게 프리즘에서 이렇게 쫙 빛이 이렇게 이렇게 그죠? 쫙 뻗어져서 나가는데 한쪽은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뒤쪽은 일단 좀 프린팅이 네, 좀 크게 되어 있고요. 앞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너무나도 그냥 유명한 너무나도 유명한 디자인이고 많은 브랜드들에서 오마주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아트웍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엠빌사의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지금 제작이 됐고요. 일단 1996년도 때 나온 그 제품이고 지금이 아무래도 2022년도니까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구멍 나거나 그런 곳은 없지만 아 제가 이거 번장에서 구매할 때는 아니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탈색이 좀 있더라고요. 점점점 이렇게 탈색이 하나 둘 셋 이게 조금 탈색이 몇 방울 어디 그런 이제 락스 같은 게 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 잘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저한테 판매를 할 때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조금 언짢다. 네. 근데 뭐 어차피 이런 빈티지 티셔츠들의 특성상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네, 뭐 이것 때문에 확 뭐 제가 열받아 죽고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엠빌 거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 이제 체인이 예, 다 체인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진짜 옛날 밴드티 같은 경우는 폴리도 막 섞여 있고 그러거든요. 뭐 면 50, 폴리 50 이렇게 5:5 정도로 섞여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마치 어떤 거 같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면 100이고 막 되게 오래된 길단이나 그냥 그런 저렴한 그냥 그런 뭔가 트리플 A 길단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런 사실 이런 밴드티 같은 것들이 거의 굿즈잖아요. 굿즈 개념으로 발매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엄청난 하이 퀄리티로 즐기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굿즈 자체로 그냥 즐기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래도 가볍게 뭔가 이런 그런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기념품 같은 걸로 당연히 즐기고 그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퀄리티를 바란다? 그럼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 네, 일단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요거는 2X라지기 때문에 보통 이 제품들 가격대를 보니까 보통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네, 10만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이제 2X 라지라 최근 들어서 이제 루즈핏 밴드티들이 오히려 더 가격이 빅 사이즈가 훨씬 더 비싼 거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렇게 2X 라지나 20만원 이상을 줬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요런 이제 탈색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어디가 헐거나
구멍이 나거나 핀 홀이 있거나 막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새 이런 밴드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멤버십 분들 보면은 거기에서 오히려 더 저보다 마니아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저는 굉장히 족밥이고,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나이 어린 분들한테는 오히려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서 이런 걸 찍는 게 아니고, 저는 당연히 취미생활로 이런 것들을 지금 찍는 거고, 이런 이제 밴드티의 문화나 이런 옷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기보다는 제 수준 선에서 이해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 지금 이런 영상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지, 내가 뭐 이만큼을 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뽐내는 자리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아 저 친구는 그냥 요 정도구나 라는 선에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 저 친구가 그냥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선에서 봐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제가 좋아서 찍는 거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입어봤는데요. 네, 한번 자 입어봤고, 이게 앞뒤가 어떻게 보면은 나름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입을 때 앞뒤 뒤집어 입지 않도록 조심. 제가 아까 한번 뒤집어 입어가지고 네, 살짝 깜짝 놀랐다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냥 오래된 길단 티셔츠가 그냥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런 거에서 엄청난 퀄리티를 바라면 당연히 이상한 거고, 뭔가 이렇게 약간 후줄근한 게 싫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런 빈티지 밴드티를 구매하시면 안 되고, 뭔가 그저 사고 싶은 거는 엄청 많죠. 뭐 핑크 플로이드도 진짜 프린팅 이쁜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또 이번에 구매를 해서 그레이트풀 데드 밴드티도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것도 오면은 빨리 한번 찍어보고 싶고, 워낙 이 아트웍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그냥 아트웍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좀 소장을 하고 싶어서 일단 구매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2X라서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가 사실 이런 개체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옛날에는 사실 옛날 시대 때 그 당시 때는 이런 밴드 락티 밴드 이런 것들은 약간 핏하게 입는 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빅사이즈는 사실 개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라고 저는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같고, 일단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사이즈도 보니까 아까 다 제가 메모를 보니까 택이 다 요 MB일 거더라고요. 요 디자인은 근데 이게 앞에만 또 프린팅이 있는 게 있고, 이게 또 뒤에는 프린팅이 없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도 나임이 있는지는 잘 확인을 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일단은 요거는 너무 좋아하는 아트웍에다가 빅사이즈인데 이런 특별한 이런 데미지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일단 구매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 신사동에 사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께 일단은 바로 칼배송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근데 아니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고양이 털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떼는데 조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거 이외에는 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만족한다라는 이야기고, 핑크 플로이드 티가 그쵸 이번에 또 도넛에서도 롱슬립으로 곧 이제 발매가 될 예정이라 아주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요 정도로 같이 지금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이야기를 나눌 게 없습니다. 이게 약간 후줄근하고 이런 부분에 약간 퍼커링 같은 게 좀 있고요. 그냥 오래된 그냥 길단 티셔츠만 자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고 그냥 빈티지하고 약간 후줄근하다. 네. 약간 이런 빈티지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빈티지 밴드티도 즐겨보실만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도 한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